마지막에 이제. 네, 마지막 여기 넣으면 돼요. 종이들 담으면 안 된다고요? 네. 불안한 나라 그렇지. 얘들아, 응? 올 것이 왔어. 응, 아빠의 생일선. 뭐야? 선물을 사준다고요? 저기요. 왜요? 알고 있었잖아. 선물 안 사준다 그랬잖아요. 사준다고 그걸로 지난번 영상에서 네. 오빠가 나한테 그랬지. 마리아는 생일도 아닌데 헬스장을 차려주고 마일린 아버님 뭐 루이비통 가방을 받느니 뭐 뭔가 그랬지. 엄마한테. 마리아 생일도 아닌데 집에다가 뭐 헬스클럽을 그냥 만들어놨대. 얼마 전에 마일린 TV 아버님한테 네. 루이비통 뭐 사주니까 오빠가 와 저 생일 때 루이비통도 사주네 막 생각해보니까. 그래서 오늘 제가 쏘니님께 예. 명품을 사드리려고 합니다. 명품을 사드리려고 합니다. 진짜요? 진짜. 됐어. 에이 됐어. 또 사줄게. 장난치지 마. 아 사줄게 진짜로. 근데 장난치지 마. 어 근데 따라와봐. 할 게 있어 그 사주기 전에. 그거 봐 이상하다니까. 자 3층으로 다들 올라오십시오. 자. 자 이쪽으로 따라오십시오. 따라오십시오. 아이 거참 이거 뭐예요? 여기를 보. 이거 뭐예요?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거 이 미션을 통과하셔야 되는데요. 첫 번째 1단계는 성공하면 다이소. 다이소에서 선물 원하는 거 한 개, 딱 한 개 사드립니다. 아니 딱 한 개면은 네. 금액은 상관없는 거예요? 네 상관없어요. 자 두 번째는 내가 가기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된다니까. 두 번째는 마트예요. 마트. 와. 한 개! 가전제품 제외입니다. 네. 엄마 진짜 못 간다. 소리 났어요 지금! 이러면 탈락. 마지막이 백화점 명품이에요. 한 개! 금액 상관없이. 네! 이거를 내가 오빠 한 1년 전인가 옛날에 엔젤 커플에서 봤어요. 라라님이 이걸 통과하셔가지고 그때 샤넬백을 얻으셨거든요. 오빠도 지금 샤넬백 살 수 있어. 오케이 좋았어. 야 이거 좀 외워. 좋았어 좋았어. 야야 자 여기 종이에 닿아도 아웃이에요. 지금 당장 네 성공하면 거기로 갑니다. 자 최선을 다해서 백화점까지 가부지를 다했습니다. 해요? 종소리라면 안 돼요. 내가 네? 다이소 되게 쉽게 해놨어요. 잠깐만 옷을 왜 벗어? 옷을 벗을게. 네? 자 어 불안해. 어 왜 이렇게 저기 잡지 마요. 울려서 종소리 나요. 알았어요. 이거 그러면 이거 잡지 않는 걸로. 자 다이소. 어 다이소 통과하니까. 다이소 어 됐다. 다이소 통과. 자 마트입니다. 마트. 아빠 진짜 와 진짜 열심히 한다. 어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. 자 마트. 마트 넘어야 돼요. 여기 넘어야 돼요. 제 다리가 길어요. 네. 잘 넘으세요. 오 잠만 있어요. 이거 벽 찍어도 돼요 여기는? 벽 찍으세요. 네. 자 보세요. 우와 마트 통과. 자 백화점 마지막에 백화점 명품. 자 여기 진짜 어렵거든요. 내가 막 꼬아놨거든. 이거 어떻게 할 거야. 저기 이분 다리 부자로 대단한데 지금 저기 명품을 얻겠다는 저 의지. 자 됐죠? 네 알았어요. 야 이거 너무하다. 이거 바로 위에도 있냐. 어떡하라고. 네? 떨어. 지금 아빠 떨은 거 보여? 막 떨어. 진짜 떨어. 진짜 떨어. 엄청 떨어. 자, 가만 있어봐요. 뭘 가만 있어요? 야, 여기. 어, 안 났어. 어, 안 났어? 됐어요. 됐죠. 어? 마지막에 이제. 네, 마지막 여기 넣으면 돼요. 종이도 담으면 안 된다고요? 네. 불안하지. 불안하지. 위에 종이도 다 할 건데. 괜찮죠? 네?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. 잠깐만 있어봐요. 잠깐만요. 아 이거 옷을 바지 안에다 넣을 걸 그랬는데. 예? 가만 있어요. 됐죠? 어? 마트 예. 위에 종이 왜요? 종이 다 와서 저 흔들리고. 아니 안 닿았어요. 닿았어. 닿았어요? 영상 보면 나와요. 닿았어. 됐죠? 어? 왜요?
진짜요? 나도 지금 나 이거 다시 한 번. 아니 그거 아니야. 다시 한 번. 아니, 다시 한 번. 아니요. 아니요. 아 다시 한 번. 맞죠. 맞죠. 아 다시 한 번. 합시다. 되게 아쉽다. 내가 오빠 명품 사주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설치했는데. 아니에요. 왜? 다음 연도 기대하세요. 뭘 기대해? 다음 연도는 꼭 백화점 하도록 할게요. 이거 괜찮은데? 왜? 왜 갑자기 신? 야 나달이 너네도 하고 싶지 않냐? 아니야. 생일날? 어? 그래 다리 생일날 해줄게. 나달이 간 김에 너네는 새학기 용품 덜 산 게 있더라고. 뭐? 선생님 이제 준비물 갖고 오라고. 여보세요. 보내주신 여보세요. 게 그것도 삽시다. 알았어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왜요? 여보세요. 저 특집이에요. 제 생일 선물 특집. 에? 야 바로 옆에 다이소 있거든요. 네. 네, 마트 걸려가지고 그나마 진짜 다행이에요. 한번 열심히 한번 골라볼게요. 네, 여기 왜 왔어요? 제가 네. 솔직히 네. 앵무새 같은 종류 있잖아요. 새? 솔직히 키우고 싶었거든요. 봐봐 얼마나 예뻐요. 예뻐. 예쁘죠? 저기 다, 잠깐만. 방금 전에 네. 어음하셨잖아요. 네. 그 눈 세 장이야 또. 아침에 짝짝짝짝 울어대면서 아침에 상쾌한 아침을 깨면 얼마나 좋아요. 저기요? 지금 네. 저희 집 어항이 솔직히 조금해서 성에 안 찼거든요. 난리야 니네꺼 왜 이래. 그러면은 요거 큰거 아빠 좀 날려봐. 놀지마. 야 잠깐만 너 아빠 좀 날리라고. 좋아. 어항 산지 얼마 안 됐다고요. 저기요 여기 왜 올라가 계세요? 네? 왜 올라가 계세요? 아니 헬스장은 못해도 요걸로 운동을 한번 해볼까? 이거 전기로 가는 거 아니야? 가전제품 아니야? 어? 여러분 이거 가전제품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. 가전제품은 가전제품. 가전제품은 가전의 전기제품인데 뭐지? 진짜 네. 흡족한 거 선물 하나 준비한 게 아니죠. 샀습니다. 야 제가 페라리를 샀어요. 페라리를요. 그거 페라리 진짜 차는 못 사지만 요런 거라도 사가지고 예? 좀 대리만족하면서 해야죠. 어우 페라리에요 페라리. 아, 진짜 여기 있네. 예? 이야 자태 보이나요? 가까이서 빨리, 디테일하게 좀 찍어줘봐요. 아니 그렇게 말 가지 마요. 네. 왜 가지고 놀아요? 이런 거는 눈으로 보고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. 자, 야! 카메라 잘 지켜봐요. 아니 어려운 거 시키네 진짜. 저 초점이 오빠는 안 나오는데요? 아빠 핸드폰 갖고 와봐요. 아빠 핸드폰 살나? 어. 지금 얘로는 초점이 안 잡혀서 지금 핸드폰으로 작품을 찍어드릴게요. 진짜 아. 진짜 페라리 산 것 같지? 어? 오빠! 예? 안 돼. 왜요? 연금법이 안 돼요. 왜 안 돼? 네? 지금요. 네. 합성해 합성. 에? 안 돼 안 돼 합성. 아 안타깝네. 나 이거 진짜 이렇게 합성해드릴게요. 됐죠? 합성해드릴게요. 야 무슨 생일 선물로 장난감을 사냐? 나 같으면 금 사겠다. 거기 마트에 금 있던데 금. 금 못 봤지? 금. 금 있더라고. 저기 나달이 새학기 준비는 못 샀던 거 뭐 샀지? 문자랑 공책. 보여줘야죠. 이거. 이거는 줄노트. 줄노트 사라고 샀고 이거는 요담 노트예요 여러분. 세로줄 이렇게 있는 거. 이거 쫄대 파일이랑 L자 파일. 맞아 이거를 까먹었어 어떻게. 자 그리고 빗자루. 나달이 용돈으로 산 거. 아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거 이게 뭐지? 좀 유행했었는데 어. 이게 유행하는 거야. 그래 장난감은 나달인 나이 때 이런 거 나달인 나이 때 이런 거 나달인 나이 때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. 그 아시네. 아 여러분 저는 어쨌든 생일 선물 사줬습니다. 차도 사줬고 차는 두 번 사줬네. 페라리 선물 받았어요. 페라리 이런 페라리 선물 받은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. 흡족합니다. 네? 자꾸만 페라리 강조하는 게 지금 아니야. 여러분 내년 생일에는 과연 진짜 원하는 명품을 살 수 있을지 내년에도 챌린지를 하면 되겠구나. 재밌겠는데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생일 누구야? 엄마. 나야? 오 아빠 엄마 좋았어. 기대해봐. 나야? 기대해봐.